어젠가 그젠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산 경호 강화 조처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특별히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국무위원회 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든 폭력이라든가 폭력 시위라든가 이런 것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실은 협치와 통합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거죠? 제가 장관 입장으로서요. 법무장관으로서 제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은 엊그제 대통령 기록관실 압수수색 두 군데 들어갔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서울중앙지검만 6개 부서, 전국에 걸치면 거의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그러한 조처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폭 또는 속도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건 검경의 기본 임무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들은 대부분 이 정부 들어와 가지고 발굴하거나 찾아낸 게 아닙니다. 과거처럼 무슨 뭐 캐비넷, 청와대 캐비넷을 뒤지거나 네, TF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정상적인 알겠습니다.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속도와 폭을 조절할 의사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수사의 폭을 조절하는 건안 되는 거죠. 제 증언입니다. 시간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의 모든 수사의 역량이 전 정부, 즉 속된 말로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와 같은 지금 수사만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최소한의 균형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대5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9대1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답변 드릴까요? 한동훈, 아니요. 한동훈 장관, 5년 내내 살권수를 외쳤던 검찰 아닙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그걸 지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 답변.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진법사 전성배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까? 언론에 난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네. 자, 화면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8월이 시작되자마자 전성배 정치권과 언론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이게 8월 1일에 나온 찌라시인데요. 이 찌라시에 이른바 전성배가 친분 과시와 이권 개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최순실 사건 직접 하셨던 분으로서 어떤 비선 실세 논란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저 찌라시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세계일보에서 저렇게 각 기업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라고 하는 거고, 용산 집무실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또각 기업들도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받았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저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이고 팩트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검찰 수사에 제가 구체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문제가 있다면 수사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수사 지휘권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 제가 막 그렇게 지휘하길 바라십니까? 그러지 않겠다고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사건 하셨던 분으로서 이 비선권력이 얼마나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는지 또 얼마나 큰그 후과가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 기업에 접근하며 1억 원등 구슬 요구했다라고 하는 찌라시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초록색으로 펴져 있는,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을 제외한 오너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뒤집어서 보면, 이미경 회장은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수륙대제라고 했던 지난 대선 때 문제가 됐던 사건입니다. 소가죽 벗기는 잔인한 구시였고요.
전성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겠어요? 이때 제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서울지검장의 등이 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게 있어요. 뭐냐? 다음 넘겨주세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등이 바로 이 건진법사가 행사하는 이곳에 유일하게, 기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이미경 회장의 이 등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성배와 이기은의 관계, 부사 인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측근을 자처하는, 친분을 자처하는 사람과 그리고 대기업 이미경 부회장의 관계, 이건 과거 우리가 누누이 봐왔던 비선 실세, 그리고 친구를 이용한 입건 회의, 이런 점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대해 제가 이어서 받겠습니다. 뭐, 예, 아까 혹시 수사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라면. 네. 검찰이 지금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수사하고 있는 건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분명한 것은 그거는 지난 정부부터 계속되어 온 수사들이고 새로 발굴해서 뭐 뒤져내고 이런 수사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수사들 몇 번 말씀하셨는데, 우연찮게도 제가 지난 정권 초반에 소위 말한 적폐수사의 실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근데 그 수사의 총량, 저는 그때가 정치적인 수사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 했던 수사의 총량의 지금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투입 인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양쪽으로 비교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예단하실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